다음은 소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소개합니다. 타겟 고객을 정의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플랫폼의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플랫폼을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스택을 결정하세요. 맞춤형 개발, 콘텐츠 관리 시스템 사용, 기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플랫폼에 탐색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은 사용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참여에 집중하세요. 사용자 참여는 소셜 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댓글, 좋아요 등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기능을 통합하세요. 배지 및 보상과 같은 게임화 요소를 구현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 가치 기능 제공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세요. 예를 들어 네트워킹, 협업 또는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 포럼, 토론 그룹 또는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를 생성하여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세요.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업하도록 장려하면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보안 조치를 구현하세요. 보안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암호화, 인증,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강력한 보안 조치를 구현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세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하세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하여 소셜네트워크와 비즈니스 플랫폼을 홍보하세요.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타겟팅 광고를 실행하고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플랫폼으로 트래픽을 유도하세요. 사용자 피드백에 귀 기울이세요. 사용자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자의 요구와 제안에 따라 플랫폼을 반복적으로 개선하세요. 변화하는 사용자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세요. 수익화 전략 소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수익화 전략을 개발하세요. 여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구독료, 광고 또는 거래 수수료와 같은 옵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신중한 계획, 사용자 중심의 설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타겟 고객을 이해하고, 부가 가치 기능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고, 강력한 보안 조치를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Translated with www.gibel.com Translator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